종목은요, 경방위입니다. 경방. 자, 경방이 2015년도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26,000원 고점을 찍고 그 이후로 지금 3년 동안 계속 누적적으로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기술적 반등 구간만 오면 때려맞고 밀리고 이렇게 계속 밀리고 있죠. 자, 이제 추가 12,000원대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고 있는 구간인데요. 자, 이 종목이 지금 2015년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누적적으로 지금 3년 동안 빠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원인입니다. 자, 동종목은요, 이미 잠재자산의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자,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시면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에 사내 현금 흐름이 모두 빵빵하고 좋은데 이 주식이 추가 반등을 못 주면서 3년 동안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가 이미 잠재자산을 초과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누적적으로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자,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저희 카페에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고요.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카페입니다. 자, 이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잠재자산을 보시면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보고 매수할 종목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홀딩을 할 종목인가 이런 걸 다 아실 수가 있다. 자, 경방은요, 회사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종목이 26,000원을 넘어갈 때 이 구간에 매수할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여기가 꼭지 목표가입니다. 자, 그래서 누적적으로 지금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의 업종이 섬유 신발 뭐 이런 피혁 제품 그런 회사 아닙니까? 섬유 의보. 자, 그런 업종이 꼭지 목표가가 오면 추가 상승을 이렇게 강하게 한다라고 해도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상승 모멘텀이 이 회사가 무슨 엄청난 미래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상승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죠. 그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잠재자산입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이렇게 잠재자산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시고 중장기 홀딩하시면 이런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경방은 하방 압박이 지금까지도 누적적으로 오는 그런 종목이고요. 쉽게 반등권을 찾기는 힘들다. 그 이유는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1차 15,000원대에서 아주 강력한 매물벽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쉽게 돌파를 현재는 하기 힘들다. 금액 조정, 기간 조정이 앞으로도 더 누적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저희 카페에 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는데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